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찰학개론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집중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1번에 대한민국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윤리강령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자, 1번은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사적으로 자,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옳은 내용이죠. 자, 2번 윤리강령의 문제점 중에서 자, 타율성으로 인해 진정한 봉사가 어렵다. 이는 비진정성이죠. 비진정성. 자, 3번 지문의 경우 봉사와 질서는 대륙이 아니라 영미의 영향을 받아. 아, 미 군정기 때는 영미의 영향이죠. 자, 4번.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로 연결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경찰권을 유효하게 발동할 수 있는 범위. 자, 지역 토지관할인데요. 해양은 해양경찰이, 해양경찰법에 따라. 자, 국회에서는 또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서 자, 방청인의 신체를 검사하게 할수 있습니다. 법원 조직법,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죠. 경찰서장이 아니고 재판장의 지휘입니다. 자, 4번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있어서 외교, 공관 등은 불가침이죠. 자, 문제 3번.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경찰 개념은 다의적이죠. 자,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함이죠. 고등이 아니고 보통 경찰기관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디귿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에 의해서 자, 만들어진 개념이죠.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입니다. 리을번, 대륙법계는 자치권이 아니고 통치권이죠. 자치권적 개념은 바로 영미법계입니다. 자, 따라서 적절한 것은 자, 기억 한 가지입니다. 4번, 위험 방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우리 2번에, 자, 5사항 위험이라는 지문이 잘못됐죠. 자,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력 있게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없었다. 즉, 잘못 알았다. 잘못 긍정한 경우. 바로 외관상 위험입니다. 외관상 위험. 이런 외관상 위험의 경찰 개입은 정당화되기 때문에 자, 손실보상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5상 위험은 경찰 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로서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외관적 위험. 3번은 위험의 혐의, 그리고 4번은 손해에 관한 옳은 지문이죠. 자, 문제 5번. 경찰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부패 방지 권익위법상 비위로 면직되신 분은 자, 5년간 근무했던 부서에 자,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된 곳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죠. 부패 방지 권익위법상 비위 면직자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된 곳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상 자, 취업 제한 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된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과는 차이가 있고 자, 3번에 부와 권력을 가진 자, 경찰 고위직의 이중성이 냉소주의를 유발시키고 부패의 전염 효과를 가져온다.
윤리적 냉소주의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은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4. 구조 원인과 사례에 관한 옳은 지문입니다. 자, 문제 6번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정답은 3번인데 공무원이 기관이 아닌 자, 개인인 직무 관련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빌릴 경우에 자, 무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라도 서면으로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3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서면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행동강령 옳은 내용이고 자, 7번 적절한 걸 물어봅니다. 기억, 정실주의는 주로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임용의 기준으로 삼는 걸 정실주의라 하고 정실주의 중에서도 역관주의는 당파성을 채용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 이때 역관주의가 추구하는 건 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능률성을 약화시키는 단점,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는 제도가 역관주의죠. 역관주의는 민주성을 높여주지만 능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니은 1883년 미국의 펜들턴법에 의해서 도입됐다. 실적주의죠. 디귿, 역관주의는 오늘날 직업공무원으로 하여금 시민의 요구와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만드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일명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주는 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높여주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직위분리제의 경우 직무중심입니다. 계급제보다 인사배치에 있어서 신축성을 기할 수 없다. 계급제가 직위분리제에 비해서 인사배치 신축적이죠. 인사관리 이론 중 해당하는 내용 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죠. 자, 8번 경찰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은 내부 통제 훈령과 직무명령권. 훈령권 직무명령권은 내부 통제. 자, 2번은 사전 통제 사후 통제. 3번은 대외적 민주화 방안. 4번은 행정심판은 행정부 통제죠. 사법통제는 행정소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에 해당하죠. 행정부에 의한 통제가 행정심판입니다. 자, 문제 9번은 인권입니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경찰관 인권행동 강령이 2020년도에 만들어졌고 자,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되고 또 신체, 정신, 경제, 문화적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 이번에 경찰 인권보호규칙상 인권보호담당관은 자, 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 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인권 영향평가 여부를 점검하는 건 반점, 반기별이죠. 반점, 반기별. 자, 3번, 4번은 바른 설명으로 정리해 주시고. 자, 10번에 경찰 관련 위원회 및 예산 관련 내용인데요. 1번은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위원회는 자, 기존 과거의 행안부 소속에서 최근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 수가 11명입니다. 위원 중 7명은 공무원 아닌 사람. 2번 감사처분심의위원회, 감찰처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모두 3, 7이죠.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자, 3번에 자, 본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확정된다.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회계연도 개시. 자, 국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자, 거침으로써 확정되죠.
120일 전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어 국회로 보내고 또 30일 전까지 본회의 의결을 확정짓습니다. 여기는 30일이 되어야 하겠죠. 4번은 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옳은 내용입니다. 자, 11번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은 지역중심 경찰활동. 자, 경찰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자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두 번째, 지역중심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병행되었을 때 효과가 좋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 모델을 강조하는 자 이론이 있는데 바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이죠. 따라서 무관용 경찰활동과 관련 있는 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입니다. 자, 무관용을 문제지향적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코엔과 펠드버그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윤리적 표준이다.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1번 자, 등 뒤에서 총을 쏘아 사망했다. 공공의 신뢰. 자, 2번은 바로 공정한 접근. 3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는데요. 4번에 경찰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믿고 맡겼다. 공공의 신뢰죠. 공정한 접근을 공공의 신뢰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범죄 원인 이론이다.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1번은 두루깽의 긴장 이론이죠. 자, 2번 사이키스의 중화 이론 옳은 설명입니다. 3. 좋은 자아가 비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한다. 이는 바로 견제 이론이죠. 견제 이론. 동조성 전념 이론이 아니고 자, 이미지에 대한 손상과 염려 때문에 비행에 가담하지 않는다. 이는 동조성 전념 이론이고 좋은 자아, 본문에 있는 좋은 자아는 견제 이론입니다. 따라서 3번이 바른 지문이 아닙니다. 자, 문제 14번에 경찰 조직 편성 원리다. 1번은 권한의 위임과 대리, 사전 지정을 통하여 명령 통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한계점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겠죠. 분업화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부서 간의 이기주의, 할거주의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계층제 원리의 무리한 작용은 행정능률과 횡적 조정을 또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통설범위 원리에서 통설범위는 계층의 수와 반비례합니다. 업무의 복잡성과도 반비례하고 조직 규모의 크기,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계층이 많아지고 계층이 많아질수록 통솔범위는 줄어들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15번 경찰 공무원의 근무관계 발생 변동 소멸이다. 바르게 된 것은 자, 기억번 자치경찰 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자, 경찰 공무원 일명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을 할 때 15를 거치지 아니합니다. 거친다. 틀렸죠. 자, 니은번 우리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전 정직 이상 일명 중징계 이상이라고 하죠.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삭제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디귿번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금품 성범죄로 인하여 감사원 수사기관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그리고 수사 중일 때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명 직위 해제 사유죠. 직위 해제 사유 중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금품과 성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은 사람 등에 한해서 자 직위 해제 사유가 됩니다. 형사사건 기소되면 직위 해제, 자 금품이나 성범죄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면 직위 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번 수사기관이나 자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받고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 어려운 자 직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할 수 있다에 해당합니다. 자 리을번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데 성실성 결여는 바로 직권 면직 사유인데요. 이 직권 면직 사유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면직 사유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지문이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리을번 지문 자체는 경찰 공무원법상 조문으로서 옳은 지문입니다. 임용권자는 경찰 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고 이 자체로서는 맞는 지문이고 여기 문장 안에 징계위원회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없는 이상은 직권 면직 사유로서만 자 정리를 해주시고 그 경찰 공무원법 조문을 보시면 징계위원회 동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은 또 별도로 따로 아래쪽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문 자체는 직권 면직 사유로서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죠. 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웰. 자 16번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자 모든 계급 경찰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신분 보장된다. 모든 경찰 계급의 공무원 모든이 틀렸죠. 현재 치안 총감하고 치안 정감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치안 총감 치안 정감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되지 않고 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법에서 따로 떨어져 가지고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자 신분 보장의 적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별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모아서 치안 총감, 치안 정감, 15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신분 보장 안 된다고 표현하는데 서로 각자 다른 지문 두 개를 합쳤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이론이지 실제 법 조문이 아닌 것에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모든 계급 틀렸습니다. 자, 2번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 분쟁에 개입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나머지 옳은 지문으로 정리해 주시고 17번 경찰 제복 및 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경찰 제복은 일반인이 입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제복 또는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번 경찰 장비에 관한 개념 정의. 3번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이 바로 경찰서장님이죠. 경찰의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물품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 출납 공무원이라 합니다. 물품 출납 자 공무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3번은 물품 출납 공무원이고 4번 지문은 물품 운용관이 되겠습니다. 물품 운용관. 자 이제 18번으로 가시면 경찰 예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절한 것은 자 1번인데요. 현재 우리 국자법상 경찰 예산을 국가가 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국자법에 명시되어 있죠. 자, 옳은 건 1번입니다. 2번 회계 책임이 명확해진다. 품목별 예산제도죠. 품목별 예산제도. 3번 일몰법은 입법부가 법으로 폐지하는 거죠. 행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일몰법은 입법부가 합니다. 자, 4번 장관 한간의 예산이 옮겨 다니는 걸 우리는 이용이라 하고 이용을 위해서는 국회 의결과 기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9번 보안 업무 규정상 신원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기억번 신원조사의 권한은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데 국가정보원장은 기존의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신원조사권이 법 개정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장이 요청할 때 가능하고 니은 자, 니은 국가보안시설 자, 기관장과 소속 직원은 신원조사 대상자입니다.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에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신원조사합니다. 맞습니다. 리을 정부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현재는 신원조사 대상자가 아니죠. 오래전에는 신원조사 대상자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따라서 맞고 미음 신원조사 결과 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관계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결과에 따라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은 기억과 미음번을 제외한 니은, 디귿, 니을 세 가지 내용이 적절한 내용입니다. 이제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적절하지 않는 것 했는데요. 자, 1번에 동원할 때 근무자 동원 원칙 애외가 휴무자입니다. 자, 2번 신고 출동 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대기 근무 지정할 수 있죠. 대기 근무, 기타 근무를 대기 근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3번 순찰 팀장의 직무, 4번은 상황 근무자의 업무 내용이죠. 자, 정답 2번이었습니다. 21번 경범죄 처벌법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우리 범칙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습, 구류, 피해자, 18세 미만은 범칙 행위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 2번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인근소라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자, 3번 관공서에서 주치소란 거짓 신고는 법정형을 볼 때
60만 원 이하인데요.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하지 않아, 즉 50만 원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죠. 폭행 등 예비는 10만 원 이하인데요. 거짓 광고는 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지명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우리 범죄수사 규칙에서요. 경찰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관서인 경우, 여러 건인 경우에 자 범죄형이 중한죄명으로 지명수배한 관서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중한범죄자를 지명수배한 관서가 먼저 인계받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거 관서와 가까운 거리, 자 가까운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관서가 먼저 인계받아 조사해야 된다. 틀린 지문이죠. 자, 2번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주어가 국가수사본부장. 옳은 지문이죠. 자, 3번, 4번 모두 경찰 수사규칙, 범죄 수사규칙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자 보셔야 될 자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이죠. 자, 23번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적절하지 아니한 것. 자, 3번에 갑의 배우자였던 과거형이죠. 자, 을이 갑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는 폭행은 가정폭력범죄 종류에 들어가고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분은 가정의 구성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는 가폭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없다를 있다로 바꿔줘야 되니까 3번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4번 재난 및 대테러 경비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의 종류는 두 가지죠. 바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서요. 현재 자 단기간 내 작전이 단기간 내 작전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은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A급, B급, C급 중에 C급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3번 테러 위험 인물이란 테러 단체 조직원이거나 자 상당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테러 위험 인물이라고 하죠. 테러 위험 인물과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라는 용어는 구별이 되어야 하고 4. 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시도경찰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재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시도경찰청 등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자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경계단계가 아니라 관주경심 중에서 바로 네 번째 심각단계에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재난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거나 심각 단계일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입니다. 자, 25.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 적절하지 않는 것. 1번은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죠. 2번. 일방통행 지정은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간선도로를 이면도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간선도로는 일방통행 지정이 안 됩니다.
이를 이면도로라는 용어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간선도로 아닌 도로, 일명 국지도로, 자 등을 우리가 이면도로라고 부릅니다. 자, 3번에 공제 가입돼 있어야 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주 출입문 반경 300m이지만 최대 500m까지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28번 집회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는데요. 집회 시위와 관련된 판례죠. 자, 그 1번에 자, 이동과 행진의 수준을 넘어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 위력과 기세를 보였다면 이는 신고 대상인 자,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죠. 두 번째, 한 개 차로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 시간 동안 2회에 걸쳐서 한 개 차로를 이용해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행진하는 과정에서 자 앉아가지고 차로에 앉아가지고 15분씩 두 회에 걸쳐서 연좌 시위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자 신고 내용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자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인데 가는 길에 잠깐 앉아서 연좌 시위 했다고 해서 이를 신고 내용의 범위를 현저히 자 뚜렷이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야 되니까 있다 틀렸죠. 자 3번은 집회에 대한 개념이고 4번 신고사항의 미비점이나 신고 범위 이탈로 인하여 자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위험 방지 제거에 적합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필요 최소한도 비례 원칙을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자, 29번 외국인 관련 사건 처리입니다. 자, 우리 2번에 주한미군의 공무 집행 중 자, 우리 공무 집행 중 발생한 미군 범죄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죠. 미군에게 우선합니다. 따라서 전속적 재판권이란 그에만 속한다. 미국 오로지 미국의 재산과 안전과 관련된 범죄라면 미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져가겠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공무 집행 중 발생한 범죄는 자 합중국군 당국 미군에게 1차적 재판권이 부여됩니다. 3번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야 경찰과 협력사항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고 러시아인을 체포 구속했을 때 영사협약에 의하여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7번의 정답은 2번 전속적을 1차적 재판권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28번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데 추천, 재청, 거처, 임명을 하죠. 이때 추천할 때 경찰청장은 시경위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하여 추천합니다. 2번 시도경찰청 차장은 시도경찰청장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법정대리. 3번은 주어가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수사 부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죠. 4. 국가수사본부장은 탄핵소추 의결을 할 수 있다. 국회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탄핵소추 대상자입니다. 자, 29번의 고충 처리에 관한 내용이죠. 자, 1번은 일종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를 거쳐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경정 이상, 경찰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경감이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고충심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자, 부득이할 때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인데요. 4번이 적절하지 않죠. 자, 우리 그 성폭력범죄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았어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옳은 지문입니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무료 합격! 자, 30번 행정절차법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아니한 것 했는데요. 2번이 바르지 않죠.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무엇을 해주겠다. 자, 무엇을 해주겠다.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자, 장래에 너에게 허가를 내주겠다. 장래에 너에게 인가를 내주겠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 우리가 흔히 뭐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를 행정행위의 종류 중 확약이라고 합니다. 확약. 자, 따라서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자, 우리는 확약이라고 합니다. 확약은 문서로 할 수 있다입니다. 구두로 안 됩니다. 구두로 확약할 수 없습니다. 문서로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절차법에 신규로 들어온 내용이죠. 기존의 행정절차법에 없었고 최근에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신규 추가된 증언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자, 31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적절한 것. 18세가 아니고 14세 부과하지 않죠. 2번 7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이고, 3번 3년이 아니고 5년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4번이 맞네요. 고의과실 없으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32번에 경찰 장비에 관한 설명이다. 바른 것 했습니다. 기억번호는요. 위해성 경찰 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 그 장비의 위해성에 대해서 국회 보고해야 되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장관 아닙니다. 니은 14세 미만 임산부에 대해서, 자,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귿번 현장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분사기 사용할 수 있고, 리을번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인데 위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무기 사용이죠.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 사용 요건은 별도로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32번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정답이 4번이죠. 33번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은 경직법 그 제1조 목적인데 최근에 인권보호라는 문구가 명시되게 되었고, 2번은 우리 2번의 경우 범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할 때 경고도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제지도 가능합니다. 3번 증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죠. 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경직법상 모든 출입은 예방출입, 긴급출입, 긴급검색 등은 증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4번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출입이죠. 토지, 건물, 배, 차에 출입할 수 있는데 여기 문구에는 항공기가 없다는 점 또 주의하시고, 정답은 2번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다음 또 34번 문제를 확인하시면요.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파출소장을 발령할 때, 보직 임용할 때 시경위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옳은 지문이죠. 임용령 제4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 2번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 관장기관의 공무원이 연수를 떠나고자 할 때 연수 가고자 할 때 우리가 연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연수하게 될 때 의원 휴직을 할 수가 있죠. 이때 그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의원 휴직 사유죠. 그래서 휴직에는 직권 휴직이 있습니다. 의원 휴직이 있는데 직권 휴직은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의원 휴직은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신 2번 지문의 경우에는 연수하게 될 경우에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의원 휴직 사유이며 직권 휴직 사유가 아니므로 2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 경과는 신규 채용할 때 부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죠. 4. 총경 이상의 경우 청장 추천, 장관 제청, 총리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맞습니다. 35번에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내용 연결이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건데요. 우리 1번에 오로지 대상자 본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경찰관은 오로지 대상자 본인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만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권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관은 오로지 대상자 본인, 예를 들어 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범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권총을 사용해서 안 되고 경찰관의 생명 신체라든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야기할 경우에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범인들에게 권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범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만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할 경우에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옳은 지문이고 2. 오로지 재산만을 보호할 목적으로도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3번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고자 할 때 경고하거나 공포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반드시는 아니죠.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거나 또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 경우에는 경고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므로 반드시라는 문장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4번은 보고에 관한 옳은 지문이죠. 문제 36번 비례 원칙입니다. 비례 원칙에서 4. 비례 원칙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바르지 않죠. 비례 원칙은 현재 경직법 제1조 2항 그리고 행정기본법 10조에도 있고 또 헌법 제37조 2항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례 원칙은 법률의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위법한 작용이 되어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바르지 않네요. 존재하지 않지만을 바꿔주셔야 되고 37번에 가장 적절하지 아니한 것 우리 경직법 그 시행령에 있는 지문들인데요. 1번 임시영치 했을 때 임시영치 증명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2. 자살 또는 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고해야 됩니다. 3번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칙상 정보 수집할 때 신분을 밝히고 목적을 설명해야 되죠. 이 경우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임의적이어야 되겠습니다. 임의적이어야 됩니다. 정보 수집은 4번의 경우 관련 없는 사생활 신조에 관한 정보는 수집을 해서는 안 되니까 제외가 맞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3번. 정보 수집은 임의적이어야 됩니다. 자, 38번에 행정행위에 부담이 부과되었거나 사후에 부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 즉 사후 부담이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부감 변경이 이미 유보되어 있거나 자 동의가 있는 경우인데 당사자의 동의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지 행정청의 동의가 아니고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사후에 부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디귿번 하나 틀렸네요. 옳은 건 3개입니다. 자, 39번 행정소송법상 사정 판결. 자, 사정 판결의 개념은 바로 2번이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 작용의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 즉 공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정 판결을 하죠. 너에게 사정이 인정되지만 우리도 사정이 있으니까. 자, 따라서 국가작용에 대해서 사익의 침해가 있지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즉 공익의 크기가 더 클 때 자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정 판결 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국가작용의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서 명시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뭡니까 국가배상 등을 통해서 자 금전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40번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했는데요. 자, 그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자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에서 이슈화 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새로 들어왔죠. 따라서 1번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LH 직원이라고 뭐 비유하셔도 됩니다. 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신과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비속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 관련 부동산 개발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했을 때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역시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 외. 그래서 1번은 공공기관이고 2번은 외예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 개발, 자, 지구 등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을 할 경우입니다. 자, 자신과 배우자 등등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자, 14일 매수 등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4. 고위공직자는 임기를 개시하기 3년 전 민간 부분에서 업무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 내역을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이해충돌방지법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정리 잘 하시고 자 높은 점수로 합격해 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 잘 되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